먹고 많이 했는데 그거 트렌드니? 이거 요즘 패션인데 이거 아 그래? 요즘 신개념 패션이라고 해서 안 보이는데? 없어. 없어졌어. 없어진 거야? 아까까지 있었어. 여기 딱 우리가 살라고 딱 구멍 딱 뚫어놨네. 응? 우리만을 위한 딱 그거구만. 야 뒤에 바로 동굴도 있다. 멋있다. 야 좋아 여기 좋아. 우리만을 위한 공간이다 진짜. 와. 좋아 좋아. 야, 여기 화로 들어갈 공간. 자, 여기를 일단 다 캐봐. 야, 나 잠깐만. 작업대 하나 있거든. 그냥 목탄으로 다 여기 해보나? 화로 들어갈 공간이네, 이거. 멋있다. 그리고 여기에 작업대. 그 다음에 화로에서 일단 고기를 굽고 일단 있자. 화로를 더 만들어야지. 철도 굽고. 화로는 보통 4개가 정석이지. 멋있지 않습니까? 아! 어딨어? 우리 파쿠 머리 꾸미들어. 자식 말이야. 어허. 에이, 쟤좀 때렸대요. 이 자식이 말이야. 애플을 때려? 하드코어 때나 없애더만 이번엔 네가 죽어봐라. 아야, 이게 몬스터가 너무 많다. 여기 뒤에 막아야. 아니야, 저건 아닌 것 같아. 저건 아닌 것 같아. 저건 아닌 것 같아. 뭐? 쯔리가, 야, 쯔리가, 아, 내가 말가 너한테 당할 거 아니야. 자식아, 어디 있을까? 야, 나 감자 얻었다. 감자? 좋았어. 농사 농사를 짓자. 지을 수 있겠군. 나 고기 일단 진짜 뒤에를 많이 좀 구해왔다. 막을까? 돌켓서? 나 고기 엄청 많이 구해왔지. 고기? 나 정말 많이 구해왔다니까 고기. 와. 자, 일단 나무를 이만큼 캤으니까 나도 양고기 좀 있지롱. 구워. 구웠어. 구울라고 넣어놨어 지금. 일단 상자를 만들자. 자, 세트를 맞췄다. 상자는 그거 없네? 도전과제? 없더라. 상자는 몇개 정도 할까? 니거내 걸로 딱두개두개 할까? 두 개도 해두면 되지 않을라나? Yo, yo, check it out. 쬐끼 쬐끼 다우? Check it, check it, check it out. Check it, check it, check it. 자, 이걸 이제 자, 두개 나도 뭐 해야 되는데. 세 칸, 네 칸이 좋아. 딱 좋겠다. 일단 이렇게 해야지 승모가. 내가 아주 멋진 하우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지. 나는 구경을 하도록 하지. 건축팀 마인애플의 위력을 보여주라. 차차차차차차차. 뚜루루루. 자긍심을 가지고. 근데 피가 안 찬다. 빨리 침대를 만들어야 돼. 이거 설마 죽으면 템다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겠지? 다 없어지지 당연히. 왜? 오와. 왜냐면 인벤토리 세이브가 없기 때문이지. 자갈이구만. 아주 아름다운 집이 탄생할 것이야. 깨졌어. 이거 가뭄비네? 오, 가뭄비 좋아. 가뭄비에 나무는 초콜릿. 초콜릿. 이거 상자 어디다 설치할까? 여기 설치할까? 이거를 구석에다 몰아넣고. 자, 여기 옆에다가 하지. 좋군. 기다려. 여기에는 이제 메울 거야. 잠깐만. 너 철괴 그거 했 철괴실에 도전과제 했나? 안 했어. 하시게, 어서. 철개가 없다네. 여기 두 번째 창고 안에 있다네. 아니, 창고가 아니고 여기 화로. 꺼내면 다 있어. 철기 시대에서 막 일단 잡샘 좀 넣어야겠다. 섬로감 상자에 넣어놓을게. 일단 침대부터 만들자. 침대가 필요할까? 필요할 것 같은데. 필요할 것 같은데 필요해. 아니, 천장이 뻥 뚫렸잖아. 아니, 브랜드구만. 나무라니. 와우. 나무 뭐지냐? 문을 열자마자 저기 보이는 것은 스켈레톤이라는 짐승입니다. 짐승을 한번 사냥하는 모습을 제가 녹화해 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애플씨. 오늘은 무엇을 보여주실 건가요? 아, 제가 잡는 겁니까? 아, 제가 잡는... 제가 잡고 오겠죠. 예, 내가 자기... 선별하고 오겠어. 일로와, 예. 자스가. 일로와, 자스가. 그때 하늘 불가서. 자, 문을 걸어 잠그도록 합시다. 아, 나 곡괭이 만들어야 돼. 멍청이! 곡괭이도 안 만들었어, 아직. 곡괭이가 없어. 짜자잔. 든든 뚜루룬 든든 뚜루룬. 그 다음에는 철칼을 만드는 게 낫겠지? 도끼보다? 아니 어차피 저기 곡괭이가 어차피 저기 아까 말한 철 봤는데. 든든 뚜루룬 든든 뚜루룬. 어? 이게 아닌데? 잠깐만. 왜? 조금 다른데 모양이? 아, 멀고 험하다. 아니야. 이런 구조가 아니었어. 뭐? 분명히 바닥이 이거 안산한 섬로감이었고, 아, 벽이 조약돌이었어. 조약돌? 아, 하긴 벽지 벽은 조약돌이 짓니지. 근데 그건 밑에 땅바닥은 부드러운 섬로감 해도 멋있을 것 같은데. 땅바닥은 그냥 돌로 했었어. 정말 이쁜 모양이 탄생할 거야. 탐방 탐방. 엄청 이쁘더라고 이게. 그래? 와, 그래 이거지. 이봐. 어? 조약돌이 필요할 것 같소. 조약돌. 캐다 캐가도록 하지. 아, 일단 침대부터 설치해놓고 그게 죽을지도 모르니까. 뭐야 여기, 여기 벽이 뚫렸잖아. 내가 뚫어놨지. 야, 너 이거 설치해. 왜요? 이거 설치해 빨리. 니가 설치해. 근데 내가 먹어버렸네. 그럼 설치 안 해야지. 흥, 스펀지 점. 아니 침대가 하나 더 있었다니. 흥. 내가 지금 한순간을 더 내밀어 보고 있구만. 흥. 앞을 바라보고 있는 녀석이야. 아주 너 멋진 녀석이로군. 흠, 이제 알았나? 하지만 그 앞이 얼마나 멀지는 모르겠지만 저 집주인은 과연 누굴까? 누굴까? 네가 과연 저 침대에서 태어날 수 있을까? 안 태어나면은 혼자 할 수 있을까? 어차피 도전 과제는 혼자 달성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지루할 텐데. 지루하더라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는 괜찮지 않을까? 혼자서 그렇게 말 많이 하면 목 아플 텐데. 목 아플 것 같지만 그냥 같이 합시다.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박구모와 악수를 나눕니다. 어, 뭐야? 깜짝이야. 옆에 갑자기 블루 스크린 떴어. 왜요? 어, 뭐야? 이거 부드러운 소. 블루 스크린? 블루 스크린이 왜 떠? 아니 잠깐 옆에 블루 스크린 같은 거 파란색을 번쩍하고 꺼졌어. 아, 창키 창코 오류. 겁나 놀랐다. 갑자기 옆에 무슨 물 나오는 줄 알고. 아주 이쁜 구조로군. 조약돌이 얼마나 필요한가 전에. 조약돌 다 캤다만. 아, 열심히 돌 캐고 있는데. 뭐 괜찮아. 농사를 위 농사 짓기 위한 그거를 켰다고 생각하면 되지 뭐. 냔냔냔냔냐 노가다를 합시다. 노가다 냔냔냔냔냐. 아! 하나 더 해버렸어. 좋았어. 우에 우에 우. 좋았어. 우이 우아. 자, 이거 조금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파크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냐 이거? 뭐? 이 기분 탓인가? 이거 좀 이상. 이게 뭔고? 이거 좀 아, 됐다 됐다. 아, 뭔가 좀 이상했었어. 이거 조합법 이거 되나? 아, 이건 부드러운 조합 섬로감 정말 쓸모 없는 존재다. 응? 어, 정말 쓸모 없다. 이거? 섬로감. 무슨 연구시설 같아. 어. 뭐야, 모양이 왜 달라?
짠짠. 짜짜짜짜짜짜짠. 짠. 왜? 짠. 짠. 어. 횃불이 모자라요. 나 53개 있지롱. 아니, 석탄을 전부 횃불에다 석탄이 없어서 나무 판 자르고 옮겨 지금. 너 이 자식. 석탄 36개 있다. 아까 가서 캐왔지롱. 손목감 되게 많네. 깃털 넣어놓고, 철개 넣어놓고, 횃불 챙기고, 구운 닭고기 들고 있고, 조약돌 챙기고, 달걀, 가문비 나무, 썩은 거기, 뼈, 깃털, 씨앗. 침대 스폰 지점이 저장되었습니다. 양털 12개나 있어. 너 왜 내 창고 안에다가 쓰레기 버려놓고 가냐? 어?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자네 미안하군. 다시 가져가지. 동굴을 좀 들러고 가야겠어. 철을 캐고 와야겠군. 여기 깊은 동굴 없나? 그거 그냥 동굴인데 거기가? 깊은 동굴 없냐고. 협곡? 깊은 동굴. 그러니까 협곡. 아니, 협곡 같은 거 말고. 구운 닭고기 들고 가고. 아, 여기 깊은 동굴이네 여기. 야, 처음부터 용암 있는데? 우와. 아. 에헤이. 야. 굉장해. 죽었어? 크리퍼가 터졌는데 돌이 하나밖에 안 깼었어. 이거 위험한데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런 게 여기 있어? 아니 이렇게 위험한 게 왜 벌써부터 이런. 아, 스켈레톤이야.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아, 아파. 아, 야,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아, 됐어. 너 활 안 주냐? 안 주는군. 자, 철을 캐보도록 합시다. 네. 아우, 철 많아. 철. 아, 아씨 살려줘요. 자네 어디 있나? 나 두꺼끼가 깨진 것 같아. 집 갔다 와야지. 어, 뭐야 여기가 아닌가? 어, 왜 여기로 나오지? 여기야, 여기 위에. 뭐야,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아이, 정말 골치 아프구만. 오, 지상이랑 연결돼 있어 이거. 정말 경로가 불편하군. 누가 아하, 이런 거지? 나 집을 짓자고 했지. 모르겠군. 우리 둘 다인 것 같기도 한데. 그렇군. 사실 좀비가 여기에 집 지으라고 했어. 맞아, 아까 좀비가 있어가지고 네 눈에 띈 거야. 그래서 아까 좀비랑 싸웠지. 여긴 그렇지. 별로 지형이 안 좋다고 라고 했는데 결국엔 좀비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어. 어, 죽는다. 방칸 죽었다. 아. 저 아이템은 다 내꺼다. 좋았어. 뭘 골라볼까? 아. 장을 좀 볼까? 좋았어. 여기랑 철곡갱이랑 철곡갱이. 안돼. 나머지는 안 먹어야지. 딱 철만 골라 먹었다. 안돼. 점프맵인가? 헛. 고기가 없다. 고기 딱 골라 없다. 먹었지. 석탄 캐야지. 충분한 것 같군. 철을 캤다. 이 정도면 철은 충분하지 않나? 아이고, 철 더 있네. 아이고, 철, 철 부자 되시라고. 아, 철 들라고. 철. 참. 파크머가 요즘 다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능감이 모두 죽었어. 어, 뭐야? 아, 싸 석탄. 아, 싸 석탄. 아, 석탄, 석탄, 석탄. 석탄 별로 없으니까 석탄 캐야지. 잘 나온다 자원. 역시 이 그때가 하드 모드와 이지의 차이인가? 역시 그때가 잘 안 나오는 거였어. 이렇게 광물만 캐는 걸 영상으로 찍어보내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아닌 것 같아. 편집에 힘을 보여주도록 하지 그럼. 좋았어. 좋았어. 적당히 편집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에겐 광석감기라는 게 있으니까. 아니, 철이 정말 많아. 이거 한 60대.